많아. 일이 너무 많아. 신권 문서 왔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신권 문서요. 아, 뭐지? 자꾸 들어와.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? 배당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. 줄어서 이 정도라는 게 말이 돼요? 에? 아니 지금 하는 일도 이만큼인데, 에? 또 이만큼을 가져다 주면 이거 다 어떡하라고? 아니 판사한테는 일을 많이 주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줘야지. 안 그래요? 네. 재판 가실 시간입니다. 조 회장님, 여기 떠는 자 어디 갔어요? 아 치웠는데요. 누가요? 제가요. 여기 의자 있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 나눌 거 아닙니까? 제가 다 봐도 판사님 앞에서 그러는 거는 못 봅니다. 근데 의자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? 비분딱지도 안 붙었던데요? 재판 가셔야죠, 판사님. 너 인사 발표 났더라? 저요? 어디로요? 역시 주하나.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올 줄 알았어. 어머, 주하나. 축하해요. 판사님, 저번에 부탁하셨던 거 감시 결과 나왔습니다. 무슨 감시요? 지문 떠오라고 하셨잖아요.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던져라. 이거 어디 둘까요? 지문 주인 누군지 신원 파악 좀 해주세요. 제가요? 그럼 누가요? 정식 사건 접수하고 수사 의뢰해야 신원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닌데요? 아이, 그 수사 말고 조사 과정에서 살짝 하는 거 있잖아요. 판사님도 아시겠지만 지문 조회가 경찰청으로 일어나돼서 살짝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법원 조사관 통해서 아는 경찰 밥 한 끼 딱 사주시고 뭐 노숙자나 행여병자들 신원 파악할 때 살짝 껴넣어가지고 겸사겸사 하는 방법 있잖아요. 그거 다 알면서. 왜 정식 절차 놔두시고 아름아름 하시려고요? 검찰한테 의뢰하면 쉬운데. 부탁드립니다. 에? 필요하시면 제 이름으로 협조 공문 쓰세요. 저한테 자꾸 왜 이러세요, 판사님. 근데 계장님 휴가 언제 가세요? 판사님 날짜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계장님 원하는 날짜에 가세요. 연휴 막 껴서 제일 많이 놀 수 있는 날짜로. 어? 아, 그 시간은 내가 맞출게. 아, 조 회장님은 소중하니까. 소중? 아니 안 그래도 장모님이 휴가 언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. 아 이거 그렇게 하면 평법인데 이게 원래 안 되는데. 그래도 되나 이게.